안녕하세요. 덴프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예. 종목이 어떻게 됐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아직 뭐 그렇게 활발하게 살아가는 그런 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바닥을 탈피하고 가는 모습은 상당히 오늘 60일까지 돌파해서 굉장히 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유료원들한테 제가 배팅을 시작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못했어요. 배팅 시작하라 그랬더니 배팅을 또 못했대요. 그래서 아유 돈은 들고 있으면서 배팅해보라 그랬더니 배팅을 두려워서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유 전문가님 못했어요. 이만큼 올라갔으니 어떡해요? 나쁜 건가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추세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멋진 모습으로 가고 있죠. 자, 이제 거래량 한 번만 터져줬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그렇다면 멋진 모습이 보여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60일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고요. 추세를 살아나서 완전히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20일선, 60일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왔지만 캔들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와 있다. 그래서 종목들은 여기저기서 막 아우성이 났죠. 오늘은 또 굉장히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식이냐 하면, 일단 북미 회담에 대한 9월 말 이 최선희 북한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9월 하순 중에 합의되는 장소에서 하겠다 이렇게 대결을 하니까, 오늘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전화협의로다가 비건이 이제 북미 실무협상 재개 논의를 확실하게 가겠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대북 수혜주들이 전부 다 급등 나갔죠. 자,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좋은 소식은 또 뭐냐면,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관세를 연기해주면, 미 문우신 장관이 중국과 이행 강제 개념적 합의를 하면서, 중관세를 미루면 중국에서는 미 농산물을 사겠다. 지키질 않았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탑다운 방식에서 이제는 조금 스몰 딜 쪽으로, 예, 다른 협상이라는 것은 이제 부문별로 협상을 하겠다. 그래서 농산물부터 스몰 딜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조금씩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거기다 환율까지 우리가 이제 하락하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동안에 외국인이 계속 매도로만 일관하던 것이 환율이 많이 급락하면서 조금 더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가 담하는 게 조금씩 보이죠. 자, 한번 볼까요? 일별 현황에서 외국인이 거래소가 지금, 잠깐 보세요. 예, 거래소가 지금, 얘기를 보면 며칠째인가요? 하나, 둘, 셋, 넷, 4일째. 물론 크게 매수한 것은 이제 9월 5일 날하고 그 다음에 9월 9일 날 이틀에 걸쳐 1800억에 2500억인데, 아직은 매수는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뭔가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것이 확실히 된다고 그러면 아마 강력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아직 약합니다. 네. 코스닥은 아직 또 가다가 지금 3일째 조정을 받았지만 상당히 코스피, 개인들은 많이 사면서 아직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지금 매도를 하면서 아직은 확실하게 뭔가 60일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아직 보여주진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제 북미 협상에 대한 재개 논의가 강속해지면서 많은 종목들이, 특히 이제 실적이 좋아진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저희는 뭐 이때 이제 매수를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여기서 60일 올라탔을 때 매수했는데 이번에 떨어졌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좋은 일이 나면서 강력하게 상한가를 가면서 수익을 지금 이만큼 주고 있습니다. 물론 팔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자, 그래서 실적은 계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그냥 들고 가도 대북 수혜주가 아니라도 관계없고, 이건 콘크리트로 만드는 철도 침목을 만드는 회사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을 위해서 또는 신도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철도를 그걸 뭐라 그래요? 고속철도가 아니라 중속철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지금 철도가 계속 개설이 되면서 공사를 하면서 얘가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작년에 2분기에 14억 났던 것이 지금 3억, 16억, 16억 나더니 올해 지금 2분기에서 36억이 나면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괜찮으니까 대북 테마가 사라지더라도 매수해서 들고 와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오늘 또 대북 테마까지 강력하게 또 뒤에서 뒷받침하면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왜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련 종목이 역시 대아티아이. 역시 얘도 뭐 꾸준히 수익 내면서 강하게 오늘 20% 이상 상승을 했죠. 거기다가 이제 대북수혜주, 현대 엘리베이터, 그죠? 또 현대 로템, 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현대통은 실적이 좀 부진한데 좀 올라갔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그냥 꾸준히 내고 있어서 자, 그러면 당분간은 더갈 것으로 보이죠. 이젠 대북 수지 그다음에 뭐 전기 종목. 그다음에 광명전기라든지 전기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종목들이 대북 수혜주들이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또 하나의 이제 획기적인 일을 벌렸고요. 이제 또 거기에 이제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내년에 45조가 풀린다고 그래서 오늘 역시 현대건설이 강하게 좀 올라왔죠. 물론 여기는 대북수혜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해주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정부 정책에서 이제 또 나온 것이 뭐냐면 소재, 부품, 장비, 자립에 대한 추경 예산을 2,179억을 투자한다. 이러면서 화학, 금속, 세라믹, 전자, 기계 장비, 자동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에서 자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추경 예산을 2,179억을 투입해서 좀더 강하게 드라이브 정책을 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주식이 점점 상승하는 모습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할 건가요? 이럴 때는 배팅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벌써 저는 코스피가 여기 출발할 때 그죠? 출발할 때 우리가 배팅을 좀 슬슬 해보세요 그랬는데 어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올라오면서 순식간에 그죠? 이게 이제 거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죠? 이게 어느 정도 칼이 땅에 떨어져서 어때요? 부르르 떨었지요. 그래서 멈추고 정배열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이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다. 그래서 매수 가담하라고 제가 강력하게 했는데, 아유, 전문가님 아쉬워요. 이걸 샀어야 되는데 제가 사지를 못하고 그냥 또 쳐다만 봤네요. 그래요. 아직도 늦지 않은 겁니다. 자, 이래서 정배열을 만들어 갈때 뭔가가 굉장히 강해진다. 자, 이만큼 올라갔죠. 근데 어쩜 모르겠습니다. 60일 부딪히고 다시 내려올지는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거래량이 좀 한번 강력하게 터져서 돌파하는 모습을 멋지게 보여주면 그것은 완전 추세 전환으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의 추세 전환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딪히고 헤딩하고 또 내려올지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템플턴이 차트 기법으로 봤을 때, 그래. 피터 린치의 멋진 말. 땅에 칼이 땅에 떨어져서 박히고 부르르 떨다가 멈췄을 때 간다. 멈췄네요. 이제 갈래나요? 여러분이 이 멋진 말을 피터 린치가 차트를 못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나 차트를 너무 잘 알아요. 또 꽃이 피기도 전에 자르지 마라. 그거 잘라다가 잡초 키운다. 다 이게 피터 린치가 한 말입니다. 그럼 추세를 강력하게 따라가서 큰 수익을 먹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피터 린치가 차트 책을 안 쓰니까 아 차트를 모르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거기다가 윌리엄 오닐 역시 굉장히 캔슬링을 해서 기업 분석을 잘하지만 차트 역시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를 이게 제대로 배우는 사람들은 아 전문가 이게 뭔 얘기인가 이제 조금씩 이해가는구나.
조금씩 이해가는구나. 이게 보일 거예요. 예, 제가 무료 방송에도 그렇고 독화에서 여러분한테 그죠? 아우, 정말 멋집니다. 어떻게 또그 표현이 너무 멋있어서 저도 자꾸만 사용하게 됩니다. 칼이 떨어져서 땅에 박혀서 부르르 떨다가 멈췄을 때 매서라. 참.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거 말고도 오늘 급등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써니전자 같은 게 이렇게 급등 나와서 맛있는 시세를 먹고 자르라고 그랬는데 잘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맛있는 시세가 한 번씩 이렇게 펑펑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일본에 대한 수혜주다 지금 가는 것이 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가 역시 상당히 배당받으면서 상당히 잘하고 있죠. 오늘도 또 넘어갔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일본 맥주의 판매 부진으로 인해 특별한 수혜주. 참 멋있잖아요. 그죠? 특별한 수혜주. 자, 그러면 한국의 하이트진로가 당연히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걸 사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안 사고 가만히 있다가 쳐다만 보고요. 그죠? 예, 다른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수익이 크게 날수 있는 길을 스스로 가져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쉽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래서 북미 협상에서 대북 수지들이 상당히 많이 가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기분 좋은 하루가 됐을 것으로 보고요. 내일도 계속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보면서 북한의 그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을 참 멋있는 이런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뉴스에서. 북한의 전국이 다 미사일 저기로 돼 있다. 예, 이걸 한번 보시죠. 제 블로그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요. 북한의 비행거리 적용해 봤더니, 지금 여기서 뭐 선덕에서 함흥에서 통천에서 내려오면서 쐈죠? 쭉 내려오면서 쐈습니다. 그럼 압박하는 겁니까? 예, 괘씸한 놈들 같으니라고. 그죠? 예, 압박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니네들이 치는 순간, 너네는 싸그리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뭔가가 타협을 해서 좀 어디 끌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이거 싼 돈으로다가 팔아가지고 있죠? 예? 팔아가지고, 백성을 먹여 살리면 얼마나 좋아요. 참 답답해서, 이거 하나 쏘면 돈이 얼만데 이걸 갖다가 북한 백성들 굶기지 말고, 먹여 살리는 데나 신경 쓰고, 제대로 된 정책이나 펼치지 말이죠. 장기 집권하려고 저렇게 하다가, 그저 국민들은 다 굶어 죽이고, 자기 혼자 잘 살면 뭐 해요, 이거. 그죠? 자기는 안 죽어요. 다 떼대면 다 죽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자본주의는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얘기고, 사회주의는 집권층은 잘 살고, 나머지 국민들은 전부 다, 뭐죠? 배급을 줘서 평등하게 살대요, 평등하게. 그러니까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정책들의 잘못된 정책이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북한이 안타까운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좋은 일이 벌어지면서 하나씩, 그동안에 전기차가 좀 가는데 수소차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가지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뭐 그렇게 뭐 일진다이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오늘 저 좋은 소식이 나온 것은, 국회에다가, 사진이 어디 갔나요? 요거죠. 국회의사당 앞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가 40억을 들여서 7개월 만에 완공을 했대요. 서울 시내 수소 택시가 또 거기다가 수소 택시가 오늘 10대가 시범 운영하는 개시를 했죠. 수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수소 전기차에 대한 여러분이 지난 연말 기준 수소 전기가 800대, 충전소는 14곳 뿐이었으나 올해 수소 전기차가 4,000대, 거기다 충전소가 86개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현대자동차가 뭐를 했냐면 일본의 뭐죠? 정부의 그
수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번에 현대차가 가서 수소 경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수소 경제 올 1월 달에 수소 경제 로드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 이거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수소 경제에 대한 로드맵에 투자를 이제 슬슬 관심을 가지고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 이제 실적은 개선되면서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가는 종목은 매수해서 가는 방법 상당히 좋다. 그래서 당장 올해 수소 전기차가 4,000대에서 그죠? 그다음에 충전소가 이제 14개에서 몇 개? 86개가 나간다 그러니까 자, 어떻게 여러분은 그죠? 현재 이미 8월 달 현재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적 보급 대수가 수소 전기차가 2,955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는 얼마로 늘어났냐면 수소 충전소는 29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86개까지 만든다고 그러니까 충전소 그다음에 누구죠? 요건 수소차. 그래서 차에 대해서는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는 2,955대가 누적 판매가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소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14개인데 올해 더블 거의 돼서 29개로 증가해서 올해 연말까지 86개를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수소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적이 점점 개선될 것으로 보여서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전략. 그죠? 그래서 요거는 또 삼한운수에서 시티 택시가 정부 지원하에 5대 수소 택시가 지금 10대가 보급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수소 경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전략, 그것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수소차에 대한 종목들은 한번 제가 무료 방송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고요. 유튜브에다 자세히 올렸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수소차가 뭐 많죠.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뉴로스라든지 일진다이어라든지 풍국주정이라든지 그죠? 또 우리산업이라든지 또 DK락이라든지 PN이 뭐죠? 또 종목 다 제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이 있냐면 수소차가요. 오늘은 이제 또 하나가 재밌는 것은 수소차 중에서 강력하게 난 이제 인지 컨트롤스라든지 뉴로스, 코오롱인더도 있고요, 모토닉도 있고요, GMB 코리아, 뭐 뉴인텍, 뭐 그다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노펙스,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유니크, 에스모,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이런 것들이 다 수소차 관련 기업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분석해서 어떤 종목을 내가 들고 갈 것인지를 어때? 잘 실적이 개선되면서 갈 종목들을 매수해서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종목,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5G 장비주들이 그동안에 나갔는데 실제로 5G 대장들인 삼통신은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LG U+가 뭔가가 이제 반등을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면서 60일 올라타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동안에 뭐 화웨이 문제 때문에 계속 급락해가지고 제대로 가보질 못했죠. 거기다 실적까지 부진해서 그 다음에 SK텔레콤은 얼마나 올라갔나요? SK텔레콤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KT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냐? 이제 아마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화웨이에 대한 어떤 제재가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LG U+를 이제 슬슬 관심을 갖고 매수 가담해본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또 뭐죠? 내일이 이제 방송이 되면 제가 무료 방송이 목요일 날 해야 되는데 무료 방송이 이제 연휴가 끼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료 방송은 이번 주엔 없고요. 다음 주에 있는데 그래서 아마 유튜브 방송을 조금 할수 있지 않을까
시간적 여유로. 그래서 내일 저녁에 한번, 목요일날 저녁이 아닌 내일 저녁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뭐를 매수해서 가져가야 될지,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바닥에서 갈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는 많이 올라가서 여기 왔을 때 거기서 몰빵한다든지 무증장 비중을 들여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작위로 저기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낚시를 걸게 했는데, 여러분이 공부 안한 투자자들 절대로 낚시에 걸려들지 마라. 우리 유련이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렇게 급등 나간 종목들을, 예? 더군다나 대출까지 받아서 여기 가서 매수하는 것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문자로 날려주는 종목을 얘가 좋은 종목인지 한 번만이라도 분석했으면 되는데, 분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문자 날라오면 굉장히 좋은 자. 자, 영업이익을 하나도 제대로 못 내고 있잖아요. 좋은 종목이 2,000개 중에 수두룩한데, 다 낚시로 걸어가지고 자기네들 팔아먹고, 그죠? 도망가는 종목들. 그것을 문자 온다고 그걸 그냥 멋모르고 그냥 주식을 사면, 이런 아픈, 엄청난 손실을 보는 아픈 고통을 갖게 되는 거니까, 절대로 여러분한테 마구잡이로 날리는 문자, 그죠? 낚시에 걸려들지 마시고요. 기업을 분석해서 또 차트가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갔는지 가치를 평가해보고서, 야, 이거는 좀 아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럴 때 매수하지 않는, 그 다음에 부실 종목이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서 사가지고 더갈 거라고 문자가 날라오니까 그 문자, 낚시 문자에 걸려들어서요. 무작위로 요즘에 그 사이트에서 그냥 어떻게, 뭐죠? 전부 그 전화번호를 어떻게 따가지고는 그냥 무작위로 날려보는 게 수두룩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 혹시라도 이 정보를 갖다가 과다하게 이용해서 남의 정보를 빼다가 이렇게 날리는 거니까, 이런 거 문자 받으면 절대로 매수 가담하지 마라. 분석할 수 없다면 일단 매수 가담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기업을 분석할 수 있다면, 아, 그러면 적당히 한번 100만 원 사볼까? 이런 거는 괜찮지만, 이걸 갖다가 그냥 왕창 사가지고 그런 문자가 왔으니까 끝내준다고 유혹 당해가지고 투자하게 되면 큰 손실을 보니까, 절대로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 문자 걸면 다 스팸 처리해 버리시고 절대 보지 마시라는 거 신신당부하고 싶습니다. 기업을 분석할 내가 능력이 없을 땐 언제나 매수는 안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해서 그 고생에서 버는 돈을 한 입에 톡 털어놓는 경우를 수두룩하게 많이 봅니다. 제발 그런 문자 오면 전화해가지고 아주 거기를 아주 전화를 박살내 놓든지, 그죠? 정보통신법 위배니까 전화해서 당긴 내 삭제 안 하면 제가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이런 걸 매수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방법 절대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은 대북 소식들이 나왔지만 당장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좀더 상승할 것으로 지금 봅니까? 너무 욕심내서 지금 치고 따라가는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것이 좋고요. 이제 5G의 장비주들이 좀 이제 지쳤으니까 좀 쉬고 있고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다음에 대장들이 조금 반등씩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관심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꼭 잊지 마시고요. 기업이 분석되지 않은 종목은 아예 관심 갖지 말자. 이것이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라는 지름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수익 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